커버의 외부에 이런 식으로 스크래치나 이런 미세한 컵 자국 같은 세월의 흔적들이 있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요. 이런 경우 효과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줄여줄 수 있는 이런 가구용 오일이 있습니다. 이런 상처를 없애는 데에도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오래된 가구들의 윤기를 주고 좀더 내구성을 확보하는 데도 도움이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하나 정도 가지고 있으면 이런 무늬목 타입의 스피커를 가지고 계시거나 가구, 뭐 책상이나 소파, 의자 뭐 이런 데다 쓰실 수 있거든요. 지금 살짝 이렇게 융에다가 묻혀가지고 여기 밑에 이 부분 깃을 살짝 보이시죠? 한번 문대 보겠습니다. 이런 경우 지금 잘 없어지는 그런 기스가 아닌 상황이 되고요. 이쪽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아주 미세한 컵 자국이 있는데요. 어떻게 없어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컵 자국 좀 많이 없어졌죠. 오른쪽 부분은 좀 많이 없어졌고, 물론 각도마다 조금씩 다르겠습니다만, 이 오일을 어떻게 얼만큼 묻히느냐, 또 고르게 분포를 시키느냐, 또한 번에 하느냐, 또 여러 번 나누어서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데도 좀 너무 많이 좀 말랐다고 해야 될까요? 좀 약간의 창문 같은 걸 통해서 직사광선이 좀 비친다거나 그러면 이렇게 균일하지 않는 형식으로 스크래치가 좀 나오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일단 지금 기본적으로 뭐 상태가 좋은 상태는 아니었는데 지금 오일을 도포하는 것으로 이 정도까지 상태가 좋아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살짝 남아있기는 한데요. 이런 경우는 좀더 단순히 한번 작업을 해서 이런 스크래치나 자국 것들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천천히 살짝살짝씩 오일을 먹여주게 된다라고 하면 조금 더 효과적으로 관련한 자국을 없앨 수 있고 이 정도만 돼도 여기서 조금만 작업을 더 한다라고만 해도 자연스럽게 이런 자국들은 디테일하게 아주 가까이서 뭐 이렇게 세밀하게 본다면 나타날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 멀리서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거의 티가 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관련한 부분 참고하셔서 스피커 관리하시고 약간 흠집 있는 기종들 사용하셨을 때 이런 식으로 커버해서 너무 신경 쓰이지 않는 정도로 관리해서 쓰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이렇게 제가 이제 한 보름 정도 뒤에 한번 정도 더 도포를 해준 상태입니다. 최초 사용 때보다 뭐컵 자국이 좌측면에는 조금 있지만 우측면에는 거의 많이 사라진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빛의 각도에 따라서 뭐 이런 기스라는 게좀더 많이 늘어나기도 하고 조금 덜 보이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뭐 컵자국 같은 것들이 보이지 않죠. 실물은 지금 사진으로 보는 것보다 조금 더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은 오일을 사용해서 닦아주시기보다 조금 더 적은 양으로 한뭐한 달에 한번 정도씩 닦아주신다라고 하면 기스가 상처가 좀 있는 스피커에 한해서 그렇게 좀 해주시면 두번 정도, 세번 정도 해주시면 좀더 좋은 결과를 기대하실 수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